사랑하는 두 사람이 신혼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돼서 결혼을 미루고 또 아이 낳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1년에 약 5만 쌍입니다. 서울시는 연간 총 2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1조 원씩 3년간 3조 원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자가로 집을 구입하는 여력이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사실상 원하는 신혼부부 모두에게 집 걱정 없이 신혼부부의 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간 총 2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1조 원씩 3년간 3조 원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자가로 집을 구입하는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사실상 원하는 신혼부부 모두에게 집 걱정 없이 신혼부부의 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의 가장 큰 철학은 당사자 중간입니다. 내년 한 달에 약 50만 원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책이 사라지며 출발점이 된 것처럼 이 정책이 모든 시민을 위한 주거 지원의 시야에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범사회적, 범세계적 문의 예산을 했습니다.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리고 또 같은 고통의 경험을 나누는 곳이라 가지고 그런 잘 지냈는데 이렇게 살기 힘든 것들을 월세 내기도 힘들고 사람이 힘든 거지.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는 서울시의 특별한 하지만 언젠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문제 해결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청년들의 상황, 또 결혼을 미루는 그래서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 전체가 위축된 이런 것은 정말 절박감과 또 책임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실은 이 곳간에 돈을 채워왔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8조 원에 이르는 채무 감축을 해왔고 그리고 국제 재정 평가 기관인 S&P의 평가에 따르면 서울시는 AA급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런 돈을 풀어야 되고 또 때로는 기체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